안녕하세요. 현욱TV의 현욱입니다. 오늘은 첫 영상으로 바로 인형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. 인형 보실게요. 첫 번째 인형은 이 바로 오징어 게임 라이언 인형입니다. 이 인형은 따뜻하고, 따뜻한 건 아니고요. 이 인형은 말랑말랑하고, 그 다음에 푹신푹신합니다. 비기냐 안겨 잘 수도 있어요, 이 인형과. 자, 그럼 두 번째 인형. 바로 포켓몬스터의 고락파독기 인형입니다. 이 고락파독으로 말하자면, 포켓몬스터 게임의, 포켓몬스터인데, 이것도, 말랑말랑하고 껴안기 딱 좋아요. 그리고 배기로도 쓸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인형은 바로 이 대왕 곰돌이 인형입니다. 이 대왕 곰돌이 인형은 푹신푹신해서 비계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껴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나랑 같이 놀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인형 바꿀게요. 떨어뜨렸는데 이거 오징어 게임 네모 인형입니다. 다들 오징어 게임 아시죠? 이 오징어 게임 인형은 우리 엄마가 엄마 친구에게 뽑아달라고 했는데요. 이것도 저랑 놀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고 잘 수도 있고 같이 잘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음 인형. 좀 떨어졌네. 자, 다음 인형은 보노보노 인형입니다. 이 보노보노라고 말할 것 같으면 보노보노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. 이것도 아까 전과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, 푹신푹신하고 같이 잘수 있고, 나랑 놀수 있고, 같이 편하게 안고 잘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